시장의 종목을 확실하게 파보는 보고보고 리포트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호 FC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된 리포트 보면서 준비해 오신 종목 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보시죠. 원자재 이슈 지속의 주목, 이번에는 알루미늄입니다. 네, 알루코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네.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또 오르고 있나요? 네, 알루미늄 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자재 이슈가 전력난이랑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1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자마자 아연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중국인데 또 중국에서 이 석탄을 가지고 재련하는 데 조금 많이 씁니다. 근데 재련하는 데 조금 아연이나 알루미늄 재련업이 사실은 이 전력 생산량, 전력이 쓰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가는 뭐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력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연이나 알루미늄 가격들이 조금 폭등을 하는 그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석탄에 이어가지고 이제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나오고 있지만 팜원유 등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이제 수출 제한, 수출 중단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알루미늄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가 이제 가장 고점이었는데 거의 고점에 거의 90%까지 가까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의 원료인데 인도네시아가 생산량으로 따지면 세계 5위고요. 그다음에 매장량으로 따지면 6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알루미늄 자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기차에도 들어가죠. 풍력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도 정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 1년 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우려들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도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뭐 이렇게 원자재 관련 이슈들이나 기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알루코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루코 제가 보니까 뭐 최근에 좀 나온 리포트도 없는 것 같고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그러면. 원자재 네.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판가라고 판매 가격에 전이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는 별로 없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2,9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알루코 같은 기업 알루코는 한국이랑 베트남에 연간 15만 톤 규모의 압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알루미늄 압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출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까지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뭐 전기, 전자, 통신, 자동차 부품, 선박까지 다 들어가고요. 이제 대선 이슈 사실 최근 들어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누가 뭐 당선이 될 거냐 얘기들도 많이 오고는 있지만 결론은 누군가는 당선은 되시고요. 그다음에 건자재주가 한 2주 전쯤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다른 데 조금 관심을 소외받고 있다가 그래 대선 나오고 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공약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약인데 당연히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기존 공통점이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올랐는데 알루미늄 샤시 부분에서도 알루코가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건설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데도 분명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번에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아연 가격 많이 올랐을 때 고려아연 흐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고려아연이 신재생에너지나 다른 모멘텀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조금 탄력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알루코도 있습니다. 알루코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뭐 이렇게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G엔솔이 이제 27일 날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LG엔솔이랑 폭스바겐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2천억 원이 조금 넘는데 2031년까지 폭스바겐에 납품을 하는 거고요. 모듈 케이스가 뭐냐면 그 배터리 모듈을
부분을 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전도율 때문에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루코가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엔솔이 이제 27일 날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블랙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초반에는 정말 자금이 많이 몰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LG엔솔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탄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동반해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저번 주에 보면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또 순매수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원자재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번 저번 주인가 목요일쯤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20% 이상 급등을 네. 했다가 조정을 조금 당했는데 저는 지금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1, 2차로 조금 나누셔서 1차는 5,000원, 2차는 5,500원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3,6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의 쓰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쪽과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주셨고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졌는 근데 지금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보고 리포트에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증권사에서 나오지 않는 리포트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건 전 참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나오신 건 네, 아니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업 소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